はじめまして、TEDxの相場市に招待してくださっ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ソウルから参りました、ジョンセンとチョンネジと申します。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데요. 今日私の発表のテーマとなる未来世代のためのスペースについて話す前にまずこのスペースを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한국의 청년들은 입시 경쟁을 위해서 10년 이상 이런 공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若者たちは 受験勉強のためにこういったスペースを10年以上も経験してきました。 보시다시피 대화도 없고 관계도 없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공간이죠. ご覧の通りにこのスペースでは対話とか関係なんかはありません。ただ自分の成功だけに集中させます。 일본의 청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日本の皆さんも共感できるでしょうか。 앞으로 세계는 점점 창의적이고 열린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これから世界はもっとクリエイティブでオープンマインドの人材を求めているのですが 이런 공간에서 10년 이상 보낸 청년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こういったスペースで10年以上の時間を過ごしてくる韓国の未来、韓国の若者たちには未来があるんでしょうか。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럿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참 좋아했습니다. 私は子供の頃からこういったみんなが集まれる食卓が大好きでした。 가족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죠. 가족들이 おしゃべりをたくさんやってたので、こういった食卓がメインのスペースでした。 네, 친구들과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아이디어도 나누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友達ともこんなところで集まってアイデアをシェアしたり、一緒にプロジェクトをやったりしました。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혼자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커뮤니케이션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私個人的な考えなんですけれども、一人だけいるスペースより、こんなにこうみんなで集まれる場所の方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とかクリエイティブになれる場所だと思います。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오피스입니다. 皆さんご存知の通り、よくご存知の通り、ここはグーグルのオフィスです。 아주 재밌게 생겼죠? とても面白いですね。 이렇게 구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런 인재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간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글だけじゃなくて世界的にクリエイティブな企業たちはこのようにスペースを企画しています。 청년들, 젊은 인재들이 더 서로 교류되고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若い人材たちがもっと考えをシェアしてつながるようにですね。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実は私も各国でこのようなスペースを企画して拡大していくビジネスをやっています。 우리 팀이 작년에 서울에 그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을 열었었는데요. ここは去年我がチームが去年創業したスペースノアという空間ですが 이 공간에서는 매일같이 흥미로운 주제의 세미나와 또 이벤트와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ここでは毎日のように興味深いテーマのイベント、セミナー、学会、パーティーなどが開かれています。 다른 공간들보다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どこよりも 30% 程度安いので、若い人たちが多く使ってくださってます。 그리고 월 1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자기의 오피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워킹 오피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何よりも 月100ドルだけ払えば自分のオフィスのように使えるコーキングオフィスをサービスしています。 대기업에 가지 않은 작은 소기업들 그리고 프리랜서들 프로젝트 팀들이 여기 모여서 아주 유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大企業じゃなくて小さいプロジェクトチームとかベンチャーフィナンスなどの働いている若者たちが集まって愉快な日々を一緒に過ごしています。 공간을 기반으로 좋은 프로그램들도 공유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들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죠.
このベースをスペースとしいいプログラムを共有したりプロジェクトを一緒にやったりしながら彼らなりの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を拡大しています。 그래서 좋은 환경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열린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合理的な 科学と 豊かな 네트워크 오픈 컬처가 아주 공간として 紹介されながら 1년에 2만 명에 이르는 방문자가 오가는 공간으로 성장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1년에 2만 명 이상의人が 訪ねる 유명한 場所になりました. 스페이스모아의 운영 사례가 미디어로 알려지게 되면서 스페이스모아의 케이스가 메디아에 소개されながら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큰 재단에서 저희한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간을 탁상 갖고 있다 큰 재단과 교세から 이런 스페이스를 若者たちに 새롭게 もっと作ってみようという風に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의 강남에서 한 재단과 함께 오픈 콘텐츠 랩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そこで今年は강남のところにあるジャイアントと一緒にオープンコンテンツラボっていうことを始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ここでは青年たちが就職とか創業を準備しながら新しいプロジェクトを何でも試み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場所になります。 예, 누구나 10시간만 자기의 재능을 교류하면 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誰でも10時間分の才能をお互いに共有すれば共有してくれればただでスペースを利用できます。 서로의 재능을 이제 교류하면서 일종의 시민대학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お互いの才能を交流しながら一周の市民大学を一緒に作ることですね。 100명의 청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1000시간이 넘는 재능을 교류하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1000시간 이상의 재능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저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열린 공간, 또 창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서 私はこれからも続いてこういったオープンされたクリエイティブスペースを作っていて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공간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1人だけのスペースに 閉じ込められている青年たちを脱出させたいと思います。 지금 이런 경쟁하는 교육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今競争だけをフォーカスしている今の教育文化を変えたいと思います。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このような2つの種類の空間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저런 방식으로 젊음을 보내고 있고요. 今 まだ多くの青年たちは左側のように若い時期を送ってるんですね。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보다 이러한 공간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私の個人的な考えではこれからは左側のスペースよりも右側のスペースの方でもっといい人材が生まれてく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아직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空間がまだ多くはありません。 청년들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若者たちが何でも存分にできるこのような空間がもっと必要だと思います。 전 세계에 점점 창의적이고 열린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しかしいいことは全世界的にこのような空間が急速に増加しています。 사실 일본도 굉장히 이런 코워킹 오피스 같은 좋은 공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日本でもこういったコーキングオフィスが多くあると存じております。 작년에 코워킹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좋은 공간들을 만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去年 参加したアジアコーキングコンフェンスでこういうスペースを
同じく作っている人たちにたくさん出会える出会える機会がありました。저는이런공간들이서로더많이연결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私はこのようなスペースがもっとつながるべきだと思います저희팀도이러한흐름을만들어가는한국의젊은청년들입니다そして我がチームもこのような流れを一緒に作っていく韓国の若者チームですね아직잘은모르겠지만여기계신분들과저희가뭔가함께할수있는그런일들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まだ、そんなに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と私たちが一緒にできる何かがたくさん あると思います。새로운미래를위해서、新しい未来のために、한국과일본에서、韓国と日本で、청년들에게멋진공간을만들어주는일을、青年たちのために素晴らしい空間を作ってあげることを、여러분들과함께협업하고싶습니다。皆さんと一緒にコーワーキングしたいと思います。저희이야기를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